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누가 4.15 총선의 조작 사건에서 주범이고 누가 정범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사를 전달받아서 4.15 기획선거를 단행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7월 25일 날 국내 한 메이저 신문은 마저 못해서 4.15 부정선거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보다도 기사 하단에 독자들의 의견이 세상의 민심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성비님이 아주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장문의 글이 그냥 그런 4.15 총선의 선거 정직성 위반 행위에 대한 그 어떤 언론인이나 전문가들보다도 너무나 괜찮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바로 이 글에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이, 양식 있는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이렇게 글은 시작됩니다. 4.15 총선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였습니다. 위조된 투표지, 신권 투표지, 삼립방 박스, 무슨 랜카드가 장착된 노트북, 선관위의 서버 인멸 등 무수히 많은 증거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해명이나 검증 과정은 단한 가지도 제대로 해명되거나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덮어 찍어서 눌어버린 것입니다. 선관위와 법원이, 특히 법원 판사가 선관위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법원이 은폐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증거물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궤변과 법원의 정치 판결로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 진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식이 펼쳐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증거들이 무력화되고 정치 판사들이 가짜 진실을 만드는 이 참상이 도대체 법치주의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망하게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그때 그만큼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때 망한 겁니다. 이후에 문재인과 민주당은 미쳐 날뛰면서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비님이 국내 한 주요 언론사가 다룬 아주 간단한 그런 4.15 총선 관련된 기사를 읽고 자신의 소회를 피력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무력화입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는 아닙니다. 그냥 제기된 의혹들과 증거들을 지켜본 네티즌입니다. 저렇게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들이라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되겠습니다. 또는 충분한 해명이 있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진 광경은 그야말로 4.15 부정선거만큼이나 기이한,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뭐 하나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이 되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고 정치권 반응은 더 기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국힘당, 국민의힘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억누르고 그리고 미쳐 날뛰면서 다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4.15 부정선거도 박근혜 탄핵처럼 민주당과 국힘당의 야합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이합 집단이 있고 이들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교대만을 가능하게 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도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내의 주요 언론사에 아주 간단한 4.15 총선에 관한 그런 기사를 보고 독자분들 가운데 이성비님이 아주 한탄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솔직 담백하게 4.15 총선의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교안의 선택이 큰 길이 될 것이다. 황교안이 가는 길이 처음에는 좁고 험해도 나중에는 황교안이 간 길이 정도가 되고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황교안이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고인물, 야합 세력과의 정면 대결을 뜻합니다. 기성 정치권과의 전면 승부로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고인물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야합 집단, 정당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주권마저도 무력화시켜온 야합 집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단지 여야 정치인들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합 집단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와 언론까지도 야합된 거대한 독재 세력입니다. 그래서 신분 사회화가 심화되고 박근혜가 무력하게 숙청되었고 4.15라는 헌정사상 최대 최악의 부정선거가 은폐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야합 집단은 주로 삼김의 잔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인물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썩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성비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이견을 그렇게 표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성비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이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여당은 물론이지만 야당의 국회의원들까지 그렇게 날뛰면서 음모론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이 사회에 어떤 큰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안이 맹맹백백하게 밝혀지게 되면은 부정선거 문제에서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물었거나 또 침묵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는 깨끗하게 자신의 생명을 종식시키고 물러나는 것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은 너무나 대단한 그런 증거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은폐하거나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